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배리어 프리 코리아. 장벽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 한국을 지향한다는 내용으로 복지 전문가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꿈을 키우는 세상 김성룡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장님,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과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 동행산하시설인 순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꿈을 키우는 세상의 김성룡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회복지 분야인데요. 이 사회복지 분야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원장님? 저는 이제 가톨릭의 하나 이제 성직자로서 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또 이어지지 못해서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저희가 이제 거주시설에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제 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이제 담당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항상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이제 저도 직업을 갖고 싶어요. 직업이 그래서 없던 분이었다. 그러면서 직업을 가지면은 돈을 월급을 받는데 뭐를 할까? 그랬더니 단돈 2천 원만 받아도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자판기였죠. 자판기 어떤 커피를 이렇게 주고 싶다는 그 부분들이 항상 장애인 복지를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부분인 것 그럼 같아요. 작은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2천 원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분들을 이제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다 뭐 경찰서, 뭐 복사집 이런 데 다니면서 또 해도 그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분들의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 지금의 제가 얘기하는 이제 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제가 운영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꿈을 키우는 세상, 이름은 누가 이렇게 지어주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은 순천 시민을 대상으로 또 관공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네. 너무 획일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무슨 집, 뭐 장애인 직업 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어서 네. 한 몇백 개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제가 이제 찾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지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이시군요. 자, 꿈을 키우는 세상,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에 많은 의미들이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지원하고 계실까요? 직업재활시설의 어떤 개념은 고용노동부의 어떤 이제 장애인 고용촉진법 또는 직업재활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서 직업 적응 또는 기술 훈련 또 취업 발전, 취업 이후의 어떤 적응 지도와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네, 큰 의미로서는 그렇지만 꿈을 키우는 세상에서의 직업 재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꿈을 키우는 세상은 2014년 이제 개원 이래요. 화장지를 생산하고 또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생활, 또 문제 해결, 사회성, 자립성,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고요. 또한 종사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키우는 세상은 직업재활 훈련으로서 화장지 생산과 관련된 직무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재활 평가 또는 직업 상담, 과제 분석, 또 직무 분석, 직업재활 계획 등을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변별력, 이런 어떤 성취감을 향상되도록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경우는 직업 적응 훈련 또는 문제 해결 훈련, 또 이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나가서
다른 어떤 자원들을 활용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또 시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각 영역의 구성을 각각의 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문화 체험들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여가 생활과 취미 생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지를 생산 판매한 수익금은 이제 그 근로 장애인들에게 최저 임금 보장과 또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서 그들의 어떤 질 향상을 시켜서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꿈을 키우는 세상은 이제 원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총 6명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장애인 또 그 비, 이제 근로장애인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비장애 근로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30명이 함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근로장애인과 비장애 근로인 합쳐서 30명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종사자는 이제 따로 또 있고요. 네. 6명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어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네.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관리기사, 이제 저희 꿈을 키우는 세상은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분담해서 각각의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근로장애인들의 다양한 능력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실까요? 우리 이제 꿈을 키우는 세상에서는 이제 근로 장애인들은 이제 직업 상담부터 직업 재활 계획 또 그 부분들을 이제 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가 과연 무엇이냐. 네. 그 부분들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직업 재활 훈련의 어떤 경우 이제 현장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과제를 분석하고 또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근로장애인들의 각각의 특성, 네. 어떤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포장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부분들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각각의 이제 직무에 맞게끔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그들을 직무를 배치를 해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제 상담 또는 어떤 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평가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의견과 또 종사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매년 그 부분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너무 일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네.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냐면요. 이제 근로장애인들의 개별 프로그램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혼자 이렇게 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아리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획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라는 것은 이렇게 다들 모여서 이렇게 여섯 명, 일곱 명씩 모여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이제 사회 적응 훈련으로서 이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헬스장을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장애인들은 거의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힘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욕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끼리 이제 네 명, 다섯 명.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 예. 그들만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직원이 이제, 물론 계획은 합니다만은 네. 가끔 이제 체크만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그 이제 또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담당 또 선생님한테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놀자의 어떤 프로그램은요. 네. 비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도서관, 마찬가지죠. 이 네. 부분들도. 네. 그래서 도서관을 장애인 혼자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책을 가까이 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한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이제 4, 5명씩 조를 만들어서 평소 그들이 책을 보고 싶어 하는 부분들. 근데 책을 보고 막 거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요즘에는 웹
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근로장애인들의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과 문화를 다 챙기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럼 일반 프로그램 말고도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은 거의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장애인 쪽에서 상당히 한계점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9년 4월에는 이제 한라산 등반을 저희가 했습니다. 한라산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라산을 올라가는 기대감에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일반인들도 힘든데.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올라 또 근로장애인이 또 자기가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그 중에 몇 사람 정도는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도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또 아름다웠고 네. 또 그들의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도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꿈을 키우는 세상에서는 이제 매년 이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해외 선진지 이렇게 견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2018년에는 이제 일본 후쿠오카의 경우 후쿠오카 지역에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보호자업장이 아니죠. 네. 저희들은 이제 보호자업장이고요. 이제 근로사업장, 뭐, 유즈노키, 뭐, 레스토랑,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분들과 또 거기에 일하는 장애인들과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 또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누고요. 같은 네. 또 친구가 되는 어떤 그런 기회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보호자들과 이런 부분들, 이제 실제 일본의 제도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우리가 다른 부분들도 있고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호자들과 장애인들을 이제 어떤 정책으로 해야 나가야 될 것인지 네. 또 꿈을 키우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장애인들 또는 이제 꿈을 키우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 왔던 것이 기억에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꿈을 키우고 계시네요. 자,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있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실제 이제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는 이 어떤 이 기관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전라남도 이제 순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선생님들이 매주 볼링이나 탁구 이런 어떤 실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고요. 또 근로장애인들의 어떤 신체 능력 향상과 여가생활 제공, 스트레스 해소에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셨고요. 그에 또 글로벌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이제 앞으로 IT 산업이 상당히 이제 대세잖아요. 네. 또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뒤처지지 않게 또 거기 사장님이 저희가 한 2년 동안인가 이렇게 꾸준히 주일에 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같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네요. 네. 자. 일상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있었고요. 이제 이쪽 지역에서 이제 각 사회복지학부나 또 그의 장애인에 관련된 학과에서 즉 뭐 순천대학이라든지 청암대, 여수 한영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정기적인 어떤 자원봉사를 통해서 근로장애인들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같이 또 생산작업도 같이 해주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가졌었고요. 이외에도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이 기관으로 물품을 또 후원도 해주고 또 생산품 또 구매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런 또 프로그램이나 또 장소 제공에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한 분들이 참 많네요. 자, 재활훈련을 할 때나 직무를 할 때 혹시 중도에 포기해버리신 분들도 있었을까요? 네, 뭐 중도 포기하는 근로장애는 실제 이제 보호작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있지는 않습니다. 아, 보호작업장 내에서는 중도 포기는 없고? 예, 예. 예. 물론 이제 주거 이동이라든지 뭐 일부의 조그만 어떤 부적응
물론 있어요. 네. 그래서 취업을 목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장애인들이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부적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에 네. 장애인들은 이제 바리스타라든지 제과제빵 이렇게 아, 그쪽이 트렌드예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또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어떤 화장지를 생산하다 보니까 네. 어떤 공장의 느낌이나 또 실습하러 온 장애인들은 조금 기관으로 아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돼 아.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회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가족들이 내 아이가 이런 데서 화장지 공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는 어떤 실패한 사례나 또 중도 포기 탈락자들이 없이 대부분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 있기에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했을 때 실패한 사례나 또는 중도 포기 탈락자들이 있었나요?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사실은 이제 보호작업장의 최종적인 목표는 일반 기업으로 전이해서 우리가 취업을 시켜주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꿈을 키우는 세상에서는 어떤 많은 근로장애인들을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보냈는데요. 대부분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즉 이런 현상은 어떤 사회 인식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씁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전에 한번 보호작업장을 방문을 했을 때 근로장애인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웃고 일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갔는데 적응을 못하고 돌아오셨다고 방금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적응을 못하고 돌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해결책들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우리가 다른 일반 기업이 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기업의 어떤 취업의 경우는 직업 상담과 욕구 조사 또 취업의 의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담당 선생님들이 그들을 맞춰서 각 업체들을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이제 중도 포기를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정말로 이 장애인이 그곳에 맞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다시 조사해서 그들이 또 중도 포기하지 않게끔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적성에 맞고 또 장애 기업에서 장애 인식들이 잘된 곳으로 저희가 취업을 시키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꿈을 키우는 세상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 어떤 종결 신청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희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종결의 원인이나 분석 또 지원 계획 대처 방안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관에서 적응력을 높여주고 부적응으로 인해서 종결이 또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참 그 일반 기업으로 간다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험난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화장지를 생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순이익을 전부 환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환원한다는 것뿐은 아니고요. 네. 거기에서 모든 어떤 장애인들이 생산한 어떤 판매 수익금은 저희 직원들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어떤 부분들은 뭐 순천시에서도 가져갈 수도 없고요. 네. 저희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뭐 40억을 30억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딱 정해진 금액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네. 대부분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금액들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들을 고용하는데 하고 또 프로그램 또 그들이 운영하는 그 이제 꿈을 키우는 세상에서 저희들 화장지를 생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화장지를 사서 또 다른 제품 또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쓰여지고요. 네. 그에는 이제
다른데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매출액을 이렇게 다른데 쓸 수는 없는 점이군요.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하다가 사실은 이제 2018년부터 꿈을 키우는 세상은 이제 근로 장애인들에게 옛날에 이제 최저임금 적용제라고 있었어요. 네. 장애인의 어떤 장애 정도가 심하게 되면은 이제 100%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100%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주고 있고요. 그래서 꿈을 키우는 그들이 정말 꿈을 키우는 하나의 행복한 상과 사회 구성으로서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25명의 근로장애인들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입금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최고로 추구하는 부분들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하고 그들이 좋은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2년에 우리 꿈을 키우는 세상 매출 얼마까지 보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작년 보통 한 10월에 이런 어떤 계획을 이렇게 잤거든요. 네. 9월, 10월에.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를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 2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20억을 잡았어요. 20억이요? 예, 예. 네. 근데, 21억의 어떤 매출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해서 또 그들을 일반 기업으로 이제 시업을 해서 사업, 그런 부분을 사회 통합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억 매출, 일반 기업에서도 참 힘든 성과인데요. 자, 이런 성과 말고도 2014년부터 운영을 해오셨는데 원장님만의 나름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름의 성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2014년학교 개원을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게 해야 우리 지역사회 어떤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안정된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한 단계씩 목표를 달성해서 그 기간에 어떤 안정화를 추구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던 부분들이 정말 차질 없이 하나도 빈틈없이 거의 다 100%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관의 어떤 규모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근로장애인 또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을 상승시켜주고 그래서 생산성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 향상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규모가 지금까지 이르러 왔던 것이 아마도 이제 저의 어떤 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의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장애인 직업 재활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애로사항도 참 많을 텐데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한 622개 정도, 약 그 정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라남도에는 이제 저희 같은 시설이 이제 22개의 어떤 시설이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인력이 많이 좀 이렇게 부족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로인과의 어떤 이제 근로장애인들의 훈련과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 작업장에서는 단지 어떤 이 직업에 관련돼서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 고용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네.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생산성 확대도 시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즉 비즈니스와 사회복지를 두 개를 같이 겸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이게 우리가 고용 노동 문제 또는 이제 보건 복지 문제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그러시구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적다 보니까 그들을
정말로 거의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직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력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전국적인 부분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똑같은 어떤 사회복지사입니다. 또 똑같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는 일들도 비슷해요,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임금 체계들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지자체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사회복지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이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 임금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네. 순천시 이제 장애인 직업자를 시설인 꿈을 키우는 세상은 체계적인 직업자를 훈련을 바탕으로 근로장애인들의 자립심과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근로장애인들이 직무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기계 조작부터 생산, 포장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도 강하고 또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보를 또는 핸드타월 또 뭐 두루마리, 미용핏이 이런 네킨 이런 부분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제품의 형편없다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키우는 세상은 이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종사자 또 근로장애인들이 함께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현재 전라남도 또 전국적으로 공공시설, 학교, 기관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지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경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보호작업자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주고 신규 제품 개발과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고용의 길을 열어준과 동시에 그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꿈을 키우는 세상 김성용 원장님 모시고 장애인 직업 재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모두가 꿈을 키우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